올바른 체중 이동 연습 방법을 준비했습니다. 바꾸니까 굿라이프, 딜라이브와 함께하는 1분 레슨 정서빈 프로입니다. 체중 이동을 하려고 해도 체중 이동이 확실히 안 되고 피니시에서 이렇게 오른발에 이런 식으로 체중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이렇게 되면 오른쪽 발가락에 문제까지 생기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체중 이동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스윙을 하고 왼발 앞으로 오른발이 나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고 왼발 앞으로 오른발이 나가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확실히 오른발에 체중이 안 남고 왼발로 이동되어 있는 그런 피니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처음에는 왼발로 확실히 가지 않을 거예요. 그래도 왼발 앞으로 오른발을 계속 한 걸음 나아가준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피니시를 해주시면 확실히 체중 이동이 점점 되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식으로